와, 잠깐만 펜이 몇 개야? 와, 이거 봐. 화구만 해도 지금. 야, 진짜 그, 이렇게 화구가 쫙 어기는 주방은 나 처음 봤어. 자, 들으세요. 자, 먼저 요거 야채 오늘 쓰실 거거든요. 예, 죄송. 그러니까 요거 좀 세척 한번 해주시고. 세척? 예. 세척하시고, 예. 감자는 깎아주시고요. 예. 예. 양파부터 써는 거를 일단 봐야 돼. 여기 가게에서 추구하는 게 있어서. 설명 드리면 가게는 예. 0.5, 한 5cm 정도? 아, 약간 굵게 하는구나. 예. 너무 얇게 하면 안 예. 되죠. 예. 닭손질! 닭은 요건 잘 닦아서, 닦아서 털 같은 거 있으시면 잘 제거하고 내장 제거해 주시고. 위생백에 담으시면 돼요. 어, 이거 순살이네? 이건 순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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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을 불리셔야 되는데 이야. 당면은 요 통에다가 둥근 당면, 납작당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아. 그 밥도 하셔야 되고 네. 예. 검은살 조금 살짝. 넣어가지고 검은살 좀 넣어요? 예. 취사 아, 네네네네. 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 일단은 밥은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소스랑 소스는 다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에. 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있진 않을 거야. 여기가 여기 두, 여기만의 그거죠. 개발된 네, 거죠. 네, 레시피 보시면은 네. 뼈, 순살 네. 그리고 뼈 이거 완성 표시. 이게 가장 가득 찬 게 뼈. 네. 그 다음이 순살. 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완성품 완성선 완성됐을 거예요. 아 완성선. 아, 네. 그렇게 쫄아야 돼. 아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니까 요거 한번 부대찜 딱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요. 좋아 좋았어. 스팸 부대찜 딱. 어. 이거 다 해서 다 넣고 하나 한 어, 한국자 한국자 깎아서. 야 이게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같아. 이게 아 주방장님 제가 설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한 힘이 되는데 요것만 좀 지나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 치즈 비엔나 물로 비엔나 넣었어? 어 넣었어. 어 넣었어요. 어, 넣었어? 자 이걸 해서 이제 물 넣으세요. 물 거기 선까지. 어 오케이. 자 타이머 해야죠 타이머. 타이머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아 여기 있어? 몇 분? 12분 30초. 그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여유가 좀 생긴 건다. 그치. 어. 그러니까 형이 요거만 딱 정신 잡으면 그렇지. 형은 딱 돌아가는 거지. 이게 기본 베이스가 비슷한 걸 자, 거야. 자, 이제 형 불편한 어. 거 있어 없어요? 불편한 거는 좀 약간 이제 나가줘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이제 나가는 걸로. 오케이, 어. 됐어. 재준이 형, 맛이 맛있을 것 같아? 어때? 내가 어떻게 하든 여기 소스 자체가 일단은 향 자체가 그냥 미쳤네. 예술이다, 향이. 이거 저거 해줘. 어 파슬리랑 예 야 이렇게 됐어 형 우리가 먹을 거 나왔다 이제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야 나 이거 먹을 때 울 거 같아 일로 줘 일로 야 아이고 아 말하고 부대군요 기본 세팅 정확하게 해주세요 저희 지금 손님 자격으로 온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던지기 전에 저 주세요 네. 와, 나 진짜 너무 배고파 먹고 싶어 장난칠 기력이 남았구나 네. 아. 나 일하면서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부대찜 딱 네. 이거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사실 하루 종일 이거 냄새만 맡고 그러면 일하고 고생하고 그러면 지겨워야 되는데 맛있게 먹고 싶어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레시피 자체가 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맛있다. 아, 이게 매력 있네. 맛있다 형. 아 원래도 나는 여기 브랜드를 되게 자주 시켜 먹는데 네. 이게 이번 새로 나왔죠. 새로 나왔네. 아, 이게 매력 있네. 맛있다 형.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매력 있다. 맛있죠. 아유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숨 좀 쉬자. 새우 튀김 세 개인데. 아 튀기라. 흥글흥글. 뭐 되겠습니까? 네. 전 나는 이거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 보세요. 이게 너무 맛있었어 보여가지고 이제 찍어갔다가. 아이고. 사실 아까 네. 재준이가 중간에 나한테 나 새우튀김 너무 먹고 싶다고 끝나면 나 튀겨달라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 아 쉬는 타임 없이 안 힘든 건 아니야. 근데 승철님이 보기에 오늘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예요? 아 잠깐만 상처받지 않기. 어 절대 안 상처받지 않기. 아유 무슨 또 소인배도 아니고. 조심해서. 괜찮아 괜찮아. 제고 아, 똑같이 뭐 솔직하게 뭐 굳이 이거보다는 MG잖아 MG. 그쵸? MG는 네. 솔직하단 말이야. 솔직하게 그냥 평가라고 해 주세요. 뒤로다가 우리 상처 안 받아요. 피해 관점에서 네. 냉정하게. 네. 자, 일단은 85점. 어? 기다려. 아, 기다려. 어, 약간 삐질 뻔했어. 아, 오, 잠깐만. 아, 드릴게요. 아유, 무슨 또 소인배도 아니고 지금. 삐질 뻔했다. 드릴게요. 오케이. 85점. 85점. 그리고 예. 95점. 이게 왜냐면 진짜 오케이 일단 들어보자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리고
90점이세요. 그래서 아, 딱 해서 90점. 아, 내가 제일 많이 해. 금, 은, 동이에. 아, 예. 그래도. 자. 은메달. 내가 과장. 오랫동안 봐가지고 아는데 과장으로서 삐지면 입이 더 튀어나와. 원래 삐졌어. 원래 제가 사실 아니야. 85점이 어, 높은 점수도 있어. 아니, 삐져. 완전 삐졌다니까. 과라를 먹으면 좀 약간 튀어나와야 돼. 매운 거 먹으면. 솔직히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 예. 메인 잡고 계신 게 호감이 가서 그래서 아, 95점으로. 아, 딴 거는 그냥 호감이구나. 그냥 포지션 때문에 95점? 실력은 아니고 나, 어. 예전에 나를 보는 거 같아서 그냥 고생한다 해서 그냥 점수를 그냥 후하게 주셨구나. 자리가 점수를 만들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좀 호감형이에요. 그렇지, 그거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네. 거의 안 쉬고 뭐 내리 달렸잖아. 달렸지. 5시간 넘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느끼는 그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체감상 한 3,800만 원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혹시 아. 못할 가격까지 올라갔네요. 아니, 완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망은 어. 그건데 120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120? 네. 네. 저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딱. 아니 그럼 보지 말고 네. 세찬 씨는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저는 홀에서 네. 중간 중간 메뉴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들었을 때 메뉴도 보지만 뒤에 이제 끝에 이제 가격도 좀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좀 얼추 계산했을 때. 그럼 보지 말까? 그럼. 아니 물어보고 와. 그러고는 좀 저도 같은 팀인데 좀 속상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 100, 한 150. 오, 그래서... 그렇게 많이? 120, 100, 150이네요. 아, 진짜? 어.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말했던 게 100에서 150 정도만 채워주면은 네. 야, 그 봤어 지금. 오늘 저희가 했던 매출 합계는요? 예. 100. 오, 야, 야, 일, 됐어. 잠깐만. 일단 됐어. 어, 나는 100. 어, 됐어. 100은 넘어갔어. 100. 어. 15만 5,500원. 와! 정확, 나 거의 근접했어. 근접했어. 어, 체감상. 어. 야, 진짜 확실히. 저희가 밥 정도 생각했는데. 5시간 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5시간 치고 115만 원이면은 진짜 엄청난 어. 금액인 게 제가 예전에 장사를 했었는데 115면은 115를 팔려면은 어. 이 단가에서 엄청 많이 판 거예요. 그치. 네. 나는 처음 첫 접시 이렇게 버벅댈 때 네네. 오늘 한 15만 원 정도 할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도 우리 일단은 어. 미션 아니 또 미션을 또 네. 성공을 했고 다행히도 대성공입니다. 아, 네. 성공입니까?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오늘 이제 어? 금일봉인데 예. 우리 내가 대행을 두 분 모신 거는 아, 두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 장난치는 거 아니죠? 예, 참 잘했어요 뭐 파일로, 이런 파일 다운로드 네. 건 손글씨 뭐 이런 거 없죠? 네. 이거는 아니 우리 부름부름 대행사에서 드리는 거예요. 부름부름에서? 부름부름 예. 야 이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부름부름 대행사에서 예. 그래도 양심이 있다 여기. 그치? 그치? 어.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 싹 닳고 그냥 야 우리가 먹었던 부대찐따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교환권도 아니고 그냥 전단지인데? 전단지를 주세요. 더 홍보해라 이거. 마지막으로 아니, 그냥 PPL 한번 하고 끝내라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 뭐 이용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단지야. 왜 전단지를 나가서 더 돌려라 이런 거야. 아니 이거 왜 줬냐면은 예. 집에 가가지고 메뉴를 보시면서 정독하시라고 뭐 시켜 먹을까. 아니 얼마나 배... 좋아. 아니 이게... 아니 배달 어플 키면 다 이거 예. 이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주신 거야?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 또 달라요. 느낌 자체가. 자 부대 차렷! 자 부대 차렷! 와, 자 진짜. 오늘 고생한 모두에게 박수! 아 근데